안녕하세요. 사진감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위니의 추천 작가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3년도에 제가 추천한 비두리님이죠. 박창환 작가님과 함께 오늘의 그의 사진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촬영 요청을 했습니다. 2시에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다행히 오전까지만 해도 폭우가 쏟아졌었는데 지금은 하늘이 말짱합니다. 오늘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두리 작가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의 몇몇 작품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간식으로 평소에 들고 다니는 반마리 율피떡입니다. 이게 방부제가 안 들어가서 속이 편안한 것 같아요. 한 두 개만 먹으면 든든합니다. 이제 비두리 작가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안 먹은 척. 비두리 작가님이 평소에 어떻게 사진을 찍고 사진 작업을 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라오고 계실 텐데 곧.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 어디 가세요?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이요. 같이 가보시죠. 여제 작업은 좀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했을 것 같은데. 올해요? 올해는 많이는 못했어요. 올해 이제 새롭게 작업을 바꿔가지고 실내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동물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닫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그 작업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죠. 니콘 엠베사더에서 제공받은. 아 이거 네. 나중에 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 제가 반납을 해야죠. 그래요? 네. 장비를 좀 아끼는 스타일이시군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다 돈이잖아요. 이것도 한 3만원에 5만원 내외. 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한 번씩 쳐다보겠어요, 이건. 와. 전에는 사실 카메라 반응이 없었어요. 전에 렌즈 했을 때는. 근데 이 렌즈를 바꾸고 나서는 네. 사람들이 저 약간 사진 찍으러 왔나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새롭게 시작한 작업을 위해서 들고 다니는 카메라고요. 동물원이라는 공간은 사실 무한할 수도 있지만 저 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생명이 있고 또 언젠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장난치를 통해서 공간은 남아있지만 동물들은 사라지거나 없어진다는 것을 동물들의 흔들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도 시간도 이제 25초로 슈팅했고요. 촬영 왔을 때 네.
이게 원하던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럴 때는 좀 허탈하겠어요. 힘들게 왔는데. 사실은 사진 한 장을 잘 찍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운이 좋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 한 장 때문에 오는 거라면 사실은 한 번만 해도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한 장이 아니라 이어지는 시리즈를 만들고 싶은 거라서 이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사진가 민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정합니다. 근데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안에는 세 마리가 살고 있어요. 삼돌이, 아빠, 아. 삼순이 엄마, 코리 아기인데 삼순이하고 코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삼돌이는 따로 나와요. 교대로 나와요. 얘네들. 아.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와, 동물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네요. 제가 조사를 했죠, 많이. 예전에는 사진 찍는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동물들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아, 혹시 집에서 뭐 동물 같은 거 기르세요? 아, 뭐 안 길러요. 그래요? 그냥 구경만? 그렇죠. 그 만약에 집에서 동물을 키우게 된다면은 실제 동물원에 대한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지겠죠. 왜냐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아이가 생기면은 다른 아이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마찬가지 제가 고양이나 개를 키운다면은 걔네들한테 관심이 좀 많고 여기 있는 동물들은 좀 관심이 적어지겠죠. 핸드폰은 작업 노트용으로 써요. 너무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의 기록을 남겨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변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록을 남겨두는데 그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요. 아, 예. 이유는 이제 사진 용량이 간편하고 그리고 요거까지는 굳이 이렇게 신경을 덜 쓰거든요. 아. 하나는 이제 관광 렌즈용이고 하나는 망원용인데 망원이 찍을 수 있는 거하고 관광 찍을 수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망원이 한 80% 되지만 나머지 20% 정도는 관광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제 관광 렌즈 가지고 다니고요. 큰 렌즈는 하나 가지고 계세요 혹시 본인이 쓰시는 거? 저는 200, 500인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70, 200 갖고 있고요. 이제 70, 200 같은 경우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렌즈긴 하죠. 니콘 거 지금 카메라 쓰고 계시죠? 그죠. 아, 그러니까 이거 지원도 받으시고. 네. 그러면 사실 코끼리가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방사장은 작아요, 되게. 아. 작고 한 마리도 안에 갇혀 있고. 아. 좀 그게 여기는 문제죠. 제가 보시면 옷을 검은색을 입었는데 그 이유가 이 반사 때문에 그래요. 유리창 반사에서 여기 노란색 니콘 이거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찍었을 때 나오는데 검은색은 없어지죠. 묻혀갖고. 그래서 사진 찍었을 때 좀 최상의 결과물을 내면 가장 깔끔하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은색 옷을 입게 됐죠. 예전에는 체크무늬 옷 여러 가지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다 비추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멀리 있으면은 망원 렌즈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야생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행동인데 그 동물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공간이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게 적거든요. 그래서 같은 행동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게 일정한 곳을 왔다 갔다 거린다든지 저렇게 지금 머리를 흔들거나든지. 약간은 정신병의 일종인 거죠. 그리고 뭐 털 같은 걸 계속 뽑았는데 또 뽑거나. 아.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놓는 거죠. 동물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에서 이제 야생처럼 애들이 이제 행동하게끔 이게 그네같이 만들어주고 한 건데 실제 동물들의 타진 않잖아요. 저 철창을 타는 동물이 없잖아요. 서바리라는 건데 여기 고양이까지 얘는 큰 고양이 닮았는데 뭐야 얘 하이네같이 생겼어. 되게 재밌는 게 여기는 운영시간이 10시부터 5시까지거든요 네. 서울대공원은
여름에는 뭐 9시부터 그냥 7시까지예요. 아. 근데 겨울에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이게 직장인 똑같잖아요. 9 to 6. 동물들은 직장인같이 출근하는 시간 있고 퇴근하는 시간 있는 거죠. 와, 비둘 작가님 덕분 난생 처음 보는 동물도 보고. 네. 사람은 아예 신경을 안 쓰네요, 얘네들은. 얘는 워낙 이게 얘도 이제 직업이 된 거죠. 사람들 관람 당하는 게 일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얘도 경력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전혀 안 힘들겠죠. 재작년부터는 바뀌어가지고 덜 찍고 더 많이 보고. 특히 엄청 많이 찍는다고 해서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그때그때 찍는 컷들이 고르는 것도 어렵고 그냥 덜 찍고 진짜 괜찮은 것들 위주. 사진 찍다가 얘네들 죽으면 좀 왠지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맨날 네. 보던 거 안 보이니까. 이런 것도 그런데 좀 컸죠. 그런 것들이 뭐 코끼리라든가 북극곰 같은 것들. 사실 제가 동물들 이름을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사진 찍는 게 더 중요해서 했었는데 북극곰 때문에 많이 조금 깨달았죠. 그래서 원래는 어린애곤 두 마리 살고 있었거든요. 썰매하고 어른이. 걔네들이 전에 안 보였었어요. 살다가. 근데 저는 되게 순진하게 다른 동물원 갔겠구나 했는데 죽은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이름도 막 좀 알아보고. 와, 얘네들은 상체가 엄청 두껍구나. 얘네가 특징이 악력이 엄청나거든요. 무느님. 아. 그 이제 뼈까지 씹어먹는다고 얘네들 진짜로. 아, 현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죠? 동물원 TV, 주 TV고요. 동물원 TV, 주 TV.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동물 많습니다. 괜찮은 것들. 이렇게 더운 날은 진짜 힘드시겠어요. 막 땀 막 흐르고. 네,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들고 오고 원래는 제가 물을 들고 왔는데 깜빡아 안 들고 왔어요. 나도 물 안 들고 그래가지고 아까 사진 찍고 집에 가면 보통 뭐 해요? 일단은 저녁 먹는 게 크죠. 밥을 먹어야지. 힘드니까 밥 먹고 또 씻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7시, 8시 되고 작업노트 써야 돼요. 근데 작업노트가 쓰는 게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또 옮기고 하다가 동시에 하다 보니까 10시, 11시 뭐 되고 뭐 그날 다 끝난 거죠. 사실 동물원 갔다 오면 하루다가 다 끝나 있어요. 원칙은 그거 작업에서 그 당일날에 마감하는 거. 왜냐면 그 한번 어기면은 그 다음날 수, 그 다다음날 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일날 마감을 해야 되는데. 아, 좀 지겨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겹진 않고 그거라도 해야지 뭔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찍은 것도 확인하거든요. 보정은 안 하고요. 그냥 보기만 하죠. 동물원 사진 어떤 계기로 한번 찍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동물원은 2009년에 제가 카메라를 새로 샀어요. 니콘 카메라를.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첫 번째 연작을 부모님, 일하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낭동호흡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걸 찍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네이버 오늘의 포트가 되면서 그때 심사위원이었던 강은석 한겨레 사진기자님이 다른 연장을 시도해봐라 기대하겠다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우연히 사진책을 보다가 거기에 이제 게리 위노그랜드라는 미국의 사진가가 이제 뉴욕의 동물원을 찾으면서 1970년대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집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저도 한번 동물원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그때 2009년 8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사실 10번 정도 하고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5번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스스로 했던 약속도 못 지키고 또 더 찍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찍다 보니까 사실 동물원은 사진 찍기는 되게 쉬운 공간이거든요. 열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구나 다 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누구나 다 괜찮은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진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극대화하고 또 노력을 극대화한다면 또 그 사람의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100번 정도 가보면은 뭔가 저만의 작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100번을 정했었고 그 지나면서 좀 평생 작업
작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어요. 와, 그럼 동물원 다니시면은 전국에 있는 동물원 웬만한 데는 다 가보셨겠어요? 그렇죠, 다 가봤죠. 어떤 동물원이 제일 인상에 남아요? 저는 뭐 사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이죠. 왜냐면 제가 제일 처음 동물원 연재를 시작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역사가 가장 깊은 곳,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도 좀 서울 동물원은 너무 규모가 되게 크고 그 안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좀 기억에 남는 사진들 많이 찍었던 이유도 있고 서울대공원 저한테 첫사랑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인상 깊은 곳이죠. 보통은 당일치기를 선호해요. 가자 그날 갔다가 그날 돌아오는 거. 이게 숙박하게 되면은 다음날 동선을 짜야 돼요. 다음날도 동물원 가는 걸로 해야지 그냥 그날 갔는데 그 잠자고 그 다음날 동물 안 가고 올라온다 그건 안 되고요. 지방 같은 데 가면 그래도 관광도 좀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행이랑은 좀 별로 그렇게 여행을 잘 안 다녀요. 사실 여행을 안 다니고 지방 동물원 촬영 가는 게 여행이에요. 그게 캥거루 같다. 그치? 캥거루예요. 저기도 구경 못하네. 네? 저기도 구경할 수 있어요. 구경하실래요? 아, 시원하고 좋다 여기. 많이 와보셨으니까 이런 길도 알고 모르는 사람은 이런 데는 못 올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보면은 여기 막 닫혀있구나 못 보구나 그 부부가 오래되면은 그 있잖아요 그 친구 같아지고 설레임도 없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귀여워. 사파스 펭귄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북극 남극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아프리카 사는 펭귄이에요. 아 진짜 귀엽다. 얘는 겨울에는 막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거 복제해가지고 또 만들어 똑같은 거 그걸 만들어낸다. 새로운 거 해야 되는데 그 맥락에서 하면은 조금은 힘들긴 하죠. 그런 판단을 만약에 했다면 근데 그거를 타기 하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이 어쨌든 극복을 해야겠죠. 자기 복자가 됐든 자기 창조가 됐든. 근데 어쨌든 저는 작업이 끝난 게 아니니까 너무 그 10년 20년이란 그 횟수 때문에 연연해가지고 특히 그것 때문에 조금은 방황 아닌 방황했죠. 막 10년 넘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했는데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기간도 맞긴 한데 이제 진짜로 결과물을 하나 딱 만들어내야 되는 거. 일주일 됐든 2주 됐든 뭐 많이 오는 것보다는 계속 안 끊기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몰아가지고 운동도 똑같지 않아요. 운동도 갑자기 한 달 있는데 일주일에 꾸준하게 몇 번씩 하는 게 중요하지 일주일 동안 몰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 그거에다가는 그건 아니고. 아유, 이거 찍어서 뭐해 진짜 때려치고 싶다 이럴 때도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부슥부슥 올라올 것 같아요. 그게 극단까지는 아니고 약간은 이 왔다 갔다 거리죠. 이렇게 손나치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사실 잘 찍는 게 처음 단계잖아요. 그걸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만 너무 국한돼가지고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자기만의 작업이랄까 너무 갇혀가지고 했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전시로 좀 풀긴 했으면 전시 같은 경우가 좀 어렵거든요. 뭔가 팔리고 뭐가 되고 결과치가 안 나오는 걸 지금 생각하는 건 좀 출판 쪽이죠. 물론 출판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긴 한데 출판은 불특정 다수에게 더 많이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작업을 하나의 책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걸로 좀 해야겠다 잡고 나서 일단은 제 작업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그게 이제 400번대까지 해놓은 다음에 출판까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인데 올해는 일복이 많아갖고 뭐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제 니콘도 해야 되고 또 일도 뭐 해야 되고 근데 바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 할 일 없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게 제일 좋겠죠. 본업에 충실한 거?